비 내고 비 내리고 난 후 햇빛이 찡 났습니다. 비 내린 후에는 탄저병약 필수적으로 뿌려줘야지 됩니다. 이제 매미가 막바지로다가 매미들이 우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하늘에는 고추잠자리가 막 날아다니고 야생아 도라지꽃이 예쁘게 피어 있고요. 매미 소리가 맴맴맴맴 하면서 고추잠자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그럽니다. 이제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탄저병약 주려고 준비하다가 잠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와, 매미들의 순환 시대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매미가 오는지 매미 나는 쪽으로다가 가고 있다가, 와, 날씨는 너무 맑아요. 하루 만에, 비 온 뒤에 하루 만에 이렇게 날씨가 맑습니다. 우리 강아지 까미가, 개 까미가 내가 사진 찍으니까 웃고 있어요. 목백 이런 것도 예쁘고요. 날씨는 갑자기 창해지면서 매미 소리가, 온갖 매미 소리가 나고, 이쪽에 침수되었던, 화분들은 다 정리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물에 잠겼던 거는 다시 새 작업이로다가 다시 또 제가 했고요. 여기에 다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탄저병약서부터 약을 뿌려줄 거고요. 이거는 올해 씨앗 뿌린 동강할미꽃 이식한 건데요. 여기에 13cm 화분에다가 이렇게 한 거 물에 잠겼었는데 제가 새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화도 물에 잠겼는데 새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물에 잠겼던 거를 다 새로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물에 잠긴 거 새로 다 작업하니까 감쪽 같습니다. 물도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언제 비가 왔나 하듯이 지금은 완전 화창한 맑음입니다. 와, 날씨가 이렇습니다. 한여름에는 가물어서 비가 좀 왔음 한 적도 있었고,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는 은근히 걱정했는데, 걱정도 잠시의 걱정입니다. 더더 꽃잔데 꽃서부터 예쁜 꽃들은 그대로 다 잘 있습니다. 날씨 맑음 이러면서 3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침수되었던 물들도 다 빠졌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더 꽃 구경하세요. 이렇게 제가 고추를 땄답니다. 붉은 고추 따고, 잠시 잘못 눌러서 내가 나왔었어요. 죄송합니다. 못생긴 얼굴이 휙 나왔네요. 영상 끝. 아무 이상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쁘죠? 제가 4분이었습니다. 바오쌤입니다. 오늘 붉은 고추도 땄고요. 물에 침수됐던 것도 다 새로 새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끝.